영화라는 문화 어떠세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영화 초속 5cm 탐구해 보겠습니다. 영화 초속 5cm의 주 내용입니다. 1990년대 초반 토오노 타카키와 시노하라 아카리는 초등학생 때 서로 자신과 여러모로 닮았다고 느끼면서 좋아했습니다. 아카리의 졸업과 이사 후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다가 타카키가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앞두게 되죠. 두 사람은 마지막 만남이라 생각하며 눈이 거칠게 내림에도 약속 장소를 향하고 이후 그녀를 쉽게 잊지 못하는 타카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 주된 스토리들을 가진 영화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초속 5cm에 대한 탐구 시작하겠습니다. 초속 5cm는 첫사랑에 대한 감정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아카리와 다시 만나려는 타카키, 2부는 타카키를 짝사랑하는 카나에, 3부는 성인이 된 타카키와 아카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부의 내용은 타카키와 아카리가 전학을 오면서 만나고 아카리가 이사를 가면서 헤어집니다. 그리고 타카키의 먼 이사로 마지막 만남을 가지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회를 하러 가는 타카키는 매우 애가 탑니다. 아카리를 만나기 위해 타카키가 탑승한 전철은 폭설로 인해 계속해서 운행에 문제가 생기고 1994년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연락을 쉽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그려집니다. 그럼에도 아카리는 오후 11시가 넘어서도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타카키에게는 반가움과 미안함, 기쁨과 아픔이 강하게 묻은 첫사랑의 기억이 남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헤어지면서 사실상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 되어 1부가 끝납니다. 2부는 고등학생 시절 타카키를 짝사랑하는 카나의 시점으로 전개되는데요. 타카키의 감정을 적게 나타내면서 카나의 혼자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을 더 보여줍니다. 카나에가 타카키에게 고백을 하지 못한 것은 그가 자신에게는 친구 이상의 감정이 없다는 점을 카나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의 호의를 바라지 않는 말까지 하며 잊고 싶었던 것입니다. 1부에서 타카키의 감정을 읽은 사람들은 타카키를 보는 카나의 가로막힌 상황을 보다 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3부에서는 타카키와 아카리가 성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순수한 시절이 지나 반복되고 무료한 일상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말에서는 두 사람이 건널목에서 약 20년 만에 스치듯 지나치는데요. 타카키는 전철이 지나갈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지만 결혼을 앞둔 아카리는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그리고 타카키도 그녀를 찾으러 가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을 가죠. 이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거리가 생긴 두 사람이 과거의 첫사랑에 대한 미련을 뒤로하고 현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앞서 1부에서 타카키가 잃어버린 편지의 행방을 알 수 없고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새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2부에서 카나에가 날린 종이 비행기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우주선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들처럼 처음 모습 그대로 남겨둔 채 흘려보내는 것을 선택하는 두 사람의 결정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초속 5cm를 연출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은 빛을 이용하여 장면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부분을 섬세하게 연출하면서 서정성을 부과하고요. 학교의 배경이나 타카키가 이동하기 위한 전철역과 전철 내부를 여러 공간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일상을 감각적으로 포착하죠.
이 작품에서는 일부에서 약속 시간에 쫓기는 타카키의 간절한 심정이 압도적인데요. 전철 문이 열렸을 때 눈이 전철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과 눈이 거칠게 내리는 배경에서 달리는 기차를 멀리서 보여주고 시계를 자주 비추는 부분에서 주인공의 긴박함이 고스란히 느껴지죠. 그리고 배경을 감정과 연관하여 그려내는 솜씨도 훌륭한데요. 벚꽃이 날리는 일상적인 풍경은 서로 간의 행복한 시간을 표현하고요. 서핑을 할 때 파도는 희망적인 기대를. 우주처럼 나타낸 하늘의 배경은 먼 거리를 강조하는 감정의 연장선으로 아련하게 은유시킵니다. 영화의 마지막, 여자를 만나기 위해 전철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게 하는 장면은 전철의 속도감과 벚꽃이 날리는 배경, 음악까지 잘 어우러져 마음을 졸이게 하는 간절한 연출을 보였습니다. 초속 5cm는 인물들의 감정 표현을 위한 독백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들의 목소리 연기가 아주 중요한데요. 주인공 타카키를 연기한 미지아 시켄지가 영화의 정서를 더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거나 자신의 독백을 말하는 부분은 작품의 전개와 분위기를 보다 감상적이게 만들죠. 그리고 각 챕터에 등장한 히로인의 감정 연기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에서 순정적인 마음을 가진 아카리 역의 콘도 요시미. 사쿠라노 하나 노 오치루 스피드. 표속 5cm. すっかり 秋ですね. こちらは 紅葉が 綺麗です. 今年最初のセーターを一昨日私は出しました. 2부에서 가슴 찢어지는 짝사랑 중인 카나의 역의 하나무라 사토미. 중2의 その日のうちに好きになって 彼と 同じ 高校に 行きたくて ものすごく勉強頑張ってなんとか合格して、当の子は私を見てなんていないんだということに私ははっきりと気づいた。 大丈夫よ。 3부에서 감정을 정리하는 아카리 역의 오노우에 아야카. 昔の夢を見た。私も彼もまだ子供だった。 이들은 모두 연기 경력이 거의 없었음에도 소녀의 순정을 순수하게 연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영화 초속 5cm의 3요소는 연출, 각본, 기술이고요. 끝으로 저의 취향 평입니다. 가장 멀리 보이는 분홍색 빛.